안녕하세요. 여기는 오고 싶은 샤인 어린이집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매달 새로운 그림책 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어린이집을 올 수 있도록 이번 6월달 주제는 동그란 바다입니다. 동그란 바다의 이 구성은 꽃빛반의 양정윤 선생님 그리고 김효리 선생님께서 주도해 주셨고 여기 샤인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동그란 바다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누나한테 들어가는 팬이라고 물어볼까? 고기자.
고기죠.
가지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미난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어린이집을 이렇게 마치 바닷속처럼 이렇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저희 원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학계의 발표들에 따라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해서 매달 책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동그란 바다라는 책을 가지고 교실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유의실의 확장 활동으로 찐놀이로 바닷속을 이렇게 바닷속을 재현하고 만들어서 놀이를 하였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와 활동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아는 교육적인, 유아교육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즐기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준비해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파크 샤인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오고 싶은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